이제 마지막 조는 12번 홀에 있고요. 광민재 선수와 최승현, 정선일, 그리고 이제 김태균 선수까지 이번 시즌 우승이 없는 두 선수와 우승이 있는 두 선수가 마지막 조입니다. 광민재는 오늘도 네타를 줄이면서 2위 그룹과 차이를 오히려 더 벌렸어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차분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광민재 선수입니다. 네, 파3 12번 홀이고요. 215m의 전장을 갖고 있습니다. 핀이 꽂혀 있는 단보다는 앞단에 떨어지는 티샷이었고요. 최승현의 티샷. 최승현 선수는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를 6개 기록하면서 시즌 2승째를 노리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일단 시즌 2승을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네. 다승에 대한 특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선수들이 좀 우승보다도 이 최승현, 정선일 선수는 아마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최대한 2승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좀 부담감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승 이후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얘기한 건 3승 시드를 빨리 최대한 빠른 시점에 좀 달성을 하고 싶다였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KPGA 투어에 3승하고 나서 바로 KPGA 투어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최대한 빨리 KPGA 투어에 합류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포부를 밝힌 거죠. 네, 정선일 선수도 12번 홀 티샷을 했고요. 가장 좋은 위치에 티샷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좋은 샷 보여줬어요. 네. 파3 12번 홀 최승현의 버디 퍼스입니다. 오, 들어갑니다. 최승현. 어려운 위치에서 버디를 성공하면서 최승현 선수가 한타를 더 줄입니다. 정말 좋은 롱풋이었어요. 네, 이러면 단독 2위까지 올라간 최승현 선수고요. 한 번에 이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퍼스였는데, 지금 보면 거리까지 정확하게 맞췄고요. 네. 라인, 경사, 그리고 거리감까지 정확하게 맞추면서 이 핀에 들어가는 환상적인 퍼스를 보여줬어요. 최근 4홀 동안 3개 버디 기록하면서 단독 2위가 되는 최승현 선수고요. 최우선 선수 14번 홀입니다. 네, 좋은 샷이에요. 네. 네, 네 선수 모두 핀 근처에 잘 붙여 놓습니다. 현재 선두인 광민재의 버디 퍼. 단 하나를 넘어와야 되는 광민재입니다. 네, 좋은 퍼 보여줬어요. 네. 광민재 선수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런 롱풋인데도 좀 자신감 있게 홀을 지나가는 과감한 스트로크를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파5 17번을 주흥철 선수의 세 번째 샷. 네, 네, 좋은 좋습니다. 샷이에요. 버디 찬스를 만들고 있는 주흥철입니다. 오늘 버디가 없는 김태균 선수인데요.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좋아요. 김태균 첫 버디를 12번 홀에서 기록합니다. 네, 광민재 선수도 파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13번 홀을 플레이하고 있는 마지막 존데요. 지금 정선인 선수도 장타인데 지금 광민재 선수가 가장 마지막에 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페이드 샷을 구사하는 선수예요. 예. 앞으로 이 선수의 장타력 플러스의 정확도까지 그리고 어프로치까지 겸비만 된다면 정말 KPGA 투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차세대 선수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조금 흘러가면서 다음 퍼트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최범근 선수는 카테드로를 건너왔습니다. 아, 좋아요. 예. 선두인 광민재의 버디 퍼십니다. 마지막 조가 플레이하고 있는 13번 홀은 최종 라운드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어려운 홀이었고요. 이 그린의 경사가 화면으로 봐도 정말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단이 좀 올라가는 상황일 때는 보다 정교한 샷을 해야지만 핀에 가까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예. 핀의 위치에 따라도 코스가 굉장히 어렵게 형성이 되죠. 그렇죠. 최승현의 버디 퍼십니다. 아, 좋은 스트로크를 보여줬는데 다소 스트로크가 강하면서 조금 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더 내리막을 타면서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 들어가는 좀 안타까운 결과가 만들어졌네요. 허연찬 선수는 375m의 파포 14번 홀입니다. 사실 12번, 13번 홀이 가장 어려운 두 홀이고 14번 홀부터는 조금은 이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어려운 홀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주고요. 그다음에 네. 14번 홀 이후부터는 좀 많은 버디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죠, 선수들이. 네, 좋아요. 떨어집니다. 정선일 선수가 다시 한번 공동 2위가 됩니다. 오늘 버디 4개째. 아, 정말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보여줬어요. 네. 오르막에 뒤턱을 확실히 맞추면서 홀인을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이제 5홀 남기고 선두와는 2타 차가 됐습니다. 주흥철 선수는 6언더파로 이번 대회를 마칩니다. 1라운드에서 2타, 최종 라운드에서는 4타를 줄이면서 6언더파를 기록합니다. 네, 광민재 선수는 어려운 12번, 13번 홀 모두 파로 잘 지킵니다. 이제 5홀만 2타 차를 잘 지켜낸다면 첫 우승이 또 눈앞에 있는 광민재 선수입니다. 최승현 역시 9언더파. 광민재 선수를 추격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또 3번 우드로 티샷을 하고 있죠. 네, 역시 예. 거리가 좀 많이 나오는 광민재 선수와 정선일 선수는 드라이버를 잡지 네, 않았습니다. 이홀 같은 경우는 너무 멀리 가면 안 좋기 때문에 장타자들은 3번 우드를 플레이를 합니다. 정윤 선수는 18번홀 티샷이 오른쪽으로 좀 많이 벗어나서 레이업을 시도를 합니다. 다행히 벙커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벙커 쪽에 있는 러프에서 이제 샷을 이어가야 되는 정윤 선수입니다. 허연찬 선수가 14번홀 홀아웃 됐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또 8회부터 10회까지 출전하는 허연찬 선수인데 이번 대회가 가장 좋은 성적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홍준호 선수도 현재 6언더파입니다. 티샷이 조금 밀린 정윤 선수는 세 번째 샷을 시도합니다. 파세이브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퍼트를 이어갑니다. 아, 지금처럼 러프에 있으면 거리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그래도 좋은 샷 보여줬어요. 핀 왼쪽을 확실히 보면서 일단 플레이를 했지만, 예, 좋은 샷 보여줬어요. 러프다 보니까
공이 안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예. 핀보다 좀 짧게 떨어뜨리는 플레이를 선택했습니다. 광민재의 두 번째 샷. 정선일 선수와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지금 핀보다 왼쪽으로 선수들이 이렇게 공략을 하는 이유는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핀과 세컨샷에서는 지금 이그 느낌이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세컨에서는 더 많은 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최승현 선수의 위치에서 보더라도 그린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누워 있는 듯한 경사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왼쪽을 공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최승현 선수는 핀보다는 좀 오른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윤의 파펫입니다. 오, 좋아. 들어갔습니다.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렸습니다만 팟세이브에 성공하는 정윤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오늘 하루에만 6타를 줄이면서 선두와 3타차 현재 4위로 18번 홀을 마칩니다. 특히 후반에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최승현 선수만 핀 오른쪽에서 퍼트를 이어갑니다. 김병준의 버디 퍼트. 네, 들어갔습니다. 김병준 선수가 7언더파가 됐고요. 어제는 보기 없이 버디가 6개 있었는데 마지막 홀 18번홀에서 트리플 보기가 나오면서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선일. 오. 자, 들어갔다면 선두를 한타 차로 추격할 수 있는 퍼트였는데요. 아쉬운 파가 나왔습니다. 이 퍼스는 정말 아쉽죠. 예. 광민재 선수를 압박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또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광민재 선수인데요. 역시 버디 퍼십니다. 강민재 선수 정말 거침없는 스트로크를 보여주고 네, 있어요. 버디 퍼스는 거의 다좀 지나가는 퍼트로 시도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두 타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도 버디를 만들려고 이렇게 더 하는 승부사 기질을 보여주고 있네요. 16번 홀 이성호입니다. 네, 밑단에 잘 올라왔어요. 네, 최승현의 파퍼인데요. 어허. 이건 굉장히 큰 파퍼스를 놓쳤는데요. 자, 이제 남은 홀은 네 홀인데요. 정말 중요한 승부처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보기가 기록됐습니다. 이러면 선두와는 3타차, 네홀 남았습니다. 선두 광민재 선수고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광민재 선수가 2위와는 2타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 선두 광민재 선수는 15번 홀입니다. 티샷. 광민재 선수는 이제 300야드 이상의 장타를 치는데 이 스윙이 굉장히 부드러운 드라이브 스윙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만큼 페이드 구질로 내가 더 강한 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페이드로 좀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면서 정확도와 방향성 그리고 비거리까지 다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역시 못지않은 장타자인 정선일 선수인데요.
이렇게 장타자들은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이 잘못 따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예. 보통 많이 떨어지는 지점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되는데 네. 훨씬 더 넘어가는 샷이 나왔고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항상 100%로 강하게 치진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홀에는 광민재 선수가 더 멀리도 갔고요. 또 지금은 정서인 선수가 광민재 선수보다 더 멀리 가는 이런 300야드 장타자들은 내가 정확도를 요하는 거리감과 또는 비거리를 요하는 샷을 할때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또 코스마다 홀마다의 특성을 다 이해하고 이제 전략을 짜는 게 프로 선수들의 티샷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무작정 300야드를 치는 플레이들은 없다는 거죠. 네. 위동우 선수의 팟펫. 7언더파 공동 5위를 유지한 채 마지막 홀로 향합니다. 오늘 보기 없이 4홀 연속 버디가 있었어요. 네,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최범근의 16번 홀 티샷. 이어서 선두인 광민재 선수의 두 번째 샷. 지금 최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나서 공이 좀 앞으로 갔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플레이한 광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공이 뒤로 오는 백스핀이 먹었어요. 그거는 페어웨이와 러프의 차이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도한 대로 공을 보내기 위해선 그만큼 티샷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만큼 티샷을 페어웨이에 잡아야지만 세컨 샷에서 보다 정교한 샷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정선일 선수의 두 번째 샷.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 거예요, 정선희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샷 보여줬어요. 네. 이제 네홀 동안 선두를 추격해야 되는 정선일 선수고요. 7언더파와 8언더파의 순위 차이는 정말 클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공동 5위에 7언더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공동 3등으로 빨리 올라가야지 포인트를 좀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위동우 선수도 7언더파로 마쳤습니다. 16번을 홍준호. 핀이 100핀으로 30m 정도가 있기 때문에 좀 네, 핀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결과 만들어졌어요. 네. 여기 약간 핀의 오른쪽 넘어갔어요. 뒤편에 공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뒷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승연의 버디 퍼. 아, 좋은 라인은 읽었는데 거리감이 좀 짧으면서 네, 좀 짧았네요. 네, 최승현 선수가 8언더파로 16번 홀, 이제 세 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광민재 버디 퍼. 네, 광민재 선수가 8을 기록합니다. 이성호의 두 번째 샷. 사실 티를 안 꽂고 드라이버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윙에 대한 정말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솔이 두껍기 때문에 이 타핑성으로 공을 띄워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스윙을
확신을 갖고 있는 스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선두 광민재입니다. 아, 광민재 선수 스윙이 너무 부드러운데요. 네, 좋아요. 지금은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약간의 훅바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페이드로 치면서 핀 왼쪽으로 본인이 자신 있는 샷을 보여줬죠. 선두와 두타차 2위 정선일. 네, 지금처럼 아하.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되면 저렇게 왼쪽으로 당기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네. 겁니다. 조금 많이 당겨지면 또 경사 자체도 왼쪽으로 흘러가는 경사고요. 맞습니다. 박교태. 네, 지금 페이드샷을 구사하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페이드를 확실히 커팅을 치려 했는데 네. 안 되면서 똑바로 가면서 커버예요. 그냥 벙커로 빠진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최승연의 티샷. 네, 오, 좋은 샷이에요. 네. 거의 들어갈 뻔한 티샷이 나오면서 완벽한 버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승연. 그리고 17번 홀 그린 왼쪽 벙커인데요. 박교태입니다. 오, 아, 홀을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아, 조금 빠르게 굴러가면서 오히려 홀을 맞고 이제 뒤쪽으로 좀 흘러나갔고요. 이성호 선수는 이글 퍼십니다. 들어가면 단숨에 두타를 줄이면서 공동 2위가 될수 있는데요. 아, 좋은 거리감 보여줬어요. 네, 이러면 버디는 문제 없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가 위치한 공동 5위 그룹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또 3위 안쪽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성호 선수가 한 타를 더 줄이면서 오늘 보기 없이 버디 4개째, 8언더파 공동 3위입니다. 정선일 선수는 그린 왼쪽으로 조금 벗어났는데요. 지키기만 해도 정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광민재 선수입니다. 버디 퍼트. 사실 광민재 선수에게 필요한 건 이제 버디보다는 파가 좀 이어진다고 해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 홀이 남은 상태에 일단은 두 타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그래도 16번으로 이 버디 퍼스는 좀 광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제 넣으려는 시도였을 텐데요. 네. 앞서 최승현 선수의 티샷 장면. 네, 정말 완벽한 페이드 샷을 보여줬어요. 네. 핀을 살짝 지나오는 샷이 됐고요. 버디 퍼십니다. 아하. 아, 지금 스트로크를 하면서 헤드 페이스가 오픈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박규태의 버디 퍼십니다. 네. 이번에도 홀을 맞고 나왔습니다. 자, 앞서 벙커에서의 샷이 홀을 맞고 지나왔는데요. 이번 버디 퍼도 홀의 테두리를 지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홀을 직접 공략하는 박규태 선수의 17번 홀이었는데 결국 파가 기록됐고요. 최승현 선수는 14번 홀 보기 이후로는 좀 퍼트가 아쉽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동 2위가 될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 최승현 선수 입장에서 이 퍼트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네. 정선희 네. 선수도 8을 기록합니다. 선두인 광민재 선수의 17번 홀 티샷. 역시 우승에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17번 홀에서 타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건 역시 광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광민재 선수 스윙을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투혼도 목표이지만 일단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티샷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지는 티샷을 보여줬어요. 단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허연찬. 네, 좋은 샷이에요. 네. 신영섭의 버디 퍼. 네, 지금 그린 왼쪽을 보고 페이드 샷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금 공이 조금 갔어요. 네. 아무래도 롱아이언이다 보니까 살짝의 페이드가 거리가 갈수록 더 많이 휘기 때문에 더 많이 왼쪽을 봤어야 되죠. 정선일 선수 역시 아이언을 잡았고요. 왼쪽 페어웨이 끝입니다. 왼쪽 벙커에 빠지는 정선일 선수의 두 번째 샷. 네, 일단 되게 재미난 건 광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핀 왼쪽을 보고 페이드를 구사했다면 정선일 선수 같은 경우는 핀 오른쪽을 보고 드로우를 구사했던 그렇죠. 정말 이렇게 반대되는 구질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두 선수가 드라이브 비거리도 비슷하고 현재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구질은 또 다른 두 네, 선수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구질이 다르다 보면 완전 공략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또 유리하고 불리한 홀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왼쪽 벙커에서 정선일 세 번째 샷. 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깨끗한 벙커샷이 필요합니다. 오! 핀을 맞힙니다. 지금 같은 경우 랜딩이 내리막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나가는 상황인데, 아, 핀에 그렇죠. 맞으면서 이렇게, 아, 정말 이게 들어갔으면 또 이글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아, 좋은 샷 보여줬어요. 하지만 여기서 광민재 선수가 보는 앞에서 한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두하는 한타차 정선일. 자, 마지막 남은 홀에서 광민재와 정선일의 최종 결과가 가려지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홀 같은 경우는 정선인 선수 약간 운의 작용도 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또 운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좋은 버디를 만들어냈어요. 최범근 선수는 파펫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6원 더파. 정선일은 버디를 성공한 17번 홀, 광민재의 버디 퍼. 네, 이러면 한타차
광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쫓기는 느낌을 안고 마지막 홀로 향합니다. 마지막 조가 18번 홀 티인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정선일 선수는 여기서 꼭 버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13번 홀, 그리고 타수를 줄여야 되는 17번 홀에서 버디가 있었던 정선일. 아, 제가 이 챌린지 투어를 해설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 있다면 예. 정말 모든 선수들의 스윙 폼이 정말 다 좋아진 걸로 예전의 챌린지 투어, 이브 투어와 지금의 챌린지 투어는 실력 비교가 요즘의 선수들은 정말 이제 KPGA 투어를 바로 가도 네.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정도의 스윙 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선수층이 참 두꺼워졌고, 네. 그다음에 실력이나 수준이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프로치 능력, 바운스 이용, 퍼팅 능력 모든 게뭐 지금 KPGA 투어를 가도 손색이 없는 많은 선수들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좋은 샷이고요. 정선일의 두 번째 샷. 네, 네. 그래도 일단 좋아요. 아, 이게 바람이 지금 선수들이 세컨에서 느끼는 바람과 이제 핀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오른쪽을 덜 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그렇죠. 선수들이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광민재의 두 번째 샷. 광민재 선수는 페이드샷을 구사하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좀 거리는 짧았지만 일단 방향을 맞추기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죠, 페이드샷이. 이래서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한 대로 구질에 따라 공략 포인트가 완전히 변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 10회 대회는 다른 회차들보다는 상금 규모나 포인트 규모가 더 큰데요. 우승자가 2만 4천 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광민재 선수가 현재 132위, 1716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승을 한다면 또 단숨에 톱10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먼저 그린 바깥쪽에서 김태균 선수 세 번째 샷. 네, 오, 네. 좋아요. 오늘 전반 좀 굉장히 플레이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후반에 좀 안정감을 찾은 김태균 선수예요. 네, 1라운드는 5타를 줄이면서 참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오늘 전반에 보기가 4개가 나왔고요. 하지만 후반에는 또 타수를 줄이면서 3언 더파로 마칩니다. 그리고 광민재의 버디 퍼인데요. 들어가면 우승 확정입니다. 했어요. 자, 이러면 연장의 가능성 혹은 역전의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는 18번 홀 그린 위입니다. 최승연의 버디 퍼.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경사인데요. 최승연 선수도 최종 라운드 중반 후반까지는 선두 경쟁을 했습니다만 8언 더파로 대회를 마쳤고요. 자, 이제 들어가면 공동 선두가 될수 있는 정선일 선수입니다.
지금 굉장히 자신 있는 스트로크를 보여줬는데 네. 안타깝게 안 들어갔어요. 공한 개, 반개 정도 약간 왼쪽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정선율 선수가 8호 홀아웃 하면서 10언 더파를 기록합니다. 시즌 2승을 노렸던 정선율 선수는 현재 선두와 한타 차. 광민재 선수는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 파펫을 시도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좋아요. 이렇게 광민재 선수가 2024 KPGA 챌린지 투어 10회 대회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선수가 또 잘했다라고 또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 광민재 선수가 첫 승을 10회 대회 때 달성하면서 다른 우승자들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또 갖게 됐습니다. 네,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줬어요. 네, 또 정선율 선수는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선두와 한 타차 2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광민재 우승, 정선율 선수가 2위, 이성호 선수가 정말 이번 시즌 돌풍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3회 대회를 3위를 3회 대회 동안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3회, 네. 5회, 그리고 이번 대회까지 3위만 세 번째 기록을 아, 했고요. 참, 네. 정윤 선수와 최승현 선수가 공동 4위, 김병준 선수와 위동우, 신영섭 선수 비롯해서 7언 더파에도 많은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은 포인트가 걸려 있었던 10회 대회인데요. 정선율 선수가 준우승을 2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역시 통합 포인트 순위에서는 다시 1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됐고요. 김현욱, 또 오늘 좋은 성적 거둔 최승현 선수, 박현서, 전재한, 정상급, 오승택, 유현준, 최이삭 선수까지의 이름이 9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무려 130위였던 광민재 선수가 단숨에 10위까지 올라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10회 대회는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강민재 선수가 탑10 안에 들어오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네, 우승과 함께 또 포인트 순위에서도 톱10에 이름을 올리는 광민재 선수입니다. 펼칠 수 있게 솔라시도 골프장이 너무 저한테 반성맞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10회 대회에 뭐 너무 우승을 원했던 결과지만 그래도 그 결과에 맞춰서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었던 거에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이제 외할아버지, 그리고 오늘 용인에서 같이 좋은 순간을 같이 있겠다고 용인에서 새벽에 내려가서 우리 여자친구 한진이 진이야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가 좋은 거 많이 사줄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행복하게 해서 많이 도와주는 게 이게 내 옆에서 도와줘 고맙다. 일단 우승을 했으니까 뭐 다른 선수님들도 다 시즌 3승을 하는 게다 목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일단 끝까지 열심히 해서 더 우승을 추가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지금 하듯이 계속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연습하던 대로 끝까지 무던하게 연습하고 노력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박민재 프로라고 하고요. 코리안 투어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투어로 꼭 진출할 선수이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